your story's ending. Time to say your goodbyes. Nice guys. It's that they always put bad ass. No,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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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좀 온다. 빠바밤. 반갑습니다. 배수영님 오시게 고맙습니다. 배수영님 수영하세요? 그것도 배영? 배영. 이런 거 실전에서 써먹힌다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남성분들 특히 집중하세요. 상대방 이름으로 어? 막 이런 개그 치면 좋아합니다. 아마도 진짜 여러분들 이거 팁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고 싶죠?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하세요. 제가 말하는 거 전부 다 따라하면 당신은 그날부터 인기 스타. You know?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것만 봐도 제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껍게! 그래서 벚꽃 보러 갈 여자가 없어. 왜 그걸 구해서 가요? 그냥 가서 가면 그곳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You know? 여성분들은 또 반대로 거기에 남자가 있으니까 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아도 상황은 그렇게 된다. 벚꽃 구경하시나요? 아니요, 벚꽃 구경을 왜 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집에서 밤꽃 구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오늘 게임 재밌는 거 찾아서 하려고요. 그래서 게임 다운 받자마자 켰습니다. 너무나 재밌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임 할 거예요. 기대되네요. 이거 한 2시간 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와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와 나 갓갓 진짜 갓갓 여러분 VR. 와 솔직히 VR 그 어떤 분이 그 돌려줘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 VR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 개 갓갓 봐봐 여러분들. 핵 갓. 아니 I pulled the directions up on here. Make sure that the base is back against the window. VR. 이거 보고 사고 싶어졌어. 이게 움직이는 것과 다 되더라고요. 보는 거랑 약 역시 스팀 갓. 역시 코로마키. That's very green. Come on in. So, we're going to show you some virtual reality today. You know, it's really hard to show people what it's like to be in virtual reality without having them try it for themselves. Filming you in the green screen studio is just the best way we found to help everyone else understand what it's like to be in VR. Any questions? Can I go first? 됐고 빨리 껴봐! 아쭈댄! Go crazy. 갓. Hey! Aw, you're so cute! 약간 프레임드라 있어 보이는 거 왜지? Hey, I have a stick now. Come here. You have the stick? Yeah, go get it. Oh, yeah, game is a game. Come on. Oh, you're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pulling a string back. 저도 엄청 많아요.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 No way. 나도 무섭네요. 뒤에 뒤에. 무서워. Order up. 이렇게 막 요리도 하고 재밌어 보이죠? 와 요리도 해. 대박. Eat those donuts, Travis. Get them. Get those donuts. 쿵쩍. I'm standing in the way of his ball. A little bit more toward us. There you go. There. No, the other way. The wheels are a little off kilter. Hold on. I'm gonna get really hungry down here. Little bit of a torque issue. Yeah, there you go. Right into the black hole. Hey! What? Can we go into space? No, I can't. The grid's here. The grid wall here has to stop you from walking into the couch, walking into the walls. Steam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So cool. I can move on the stuff. VR, VR. Look at this thing. Oh, yeah. Yes. Oh, 깜짝아, 씨발.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산. 생존인가 생존? Got it. Yeah, hold up some fingers. Let me see it. 5. Oh no! Oh my god! No, use both of your hands, Kelly. Oh. I have a little fire. Oh, I think it feels hot. I think I'm pretty sure. Yeah. 재밌겠다. 그래서 얼마라고? VR. VR도 이렇게 아까 보듯이 그래픽처럼 송출이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뭐 그렇습니다 라는 예, 이거 보셨나요? 라고 해서 보여준 겁니다. 3은 기계 배달음? 그러죠 저거. VR은 근데 3, 40, 50 하지 않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FPS용 VR도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듯이 밑에 뭐 기계에 뭐 어디 올라가고 하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정말 한 천만 넘어갈 것 같은데. 그 한 천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FPS 풀셋. 아무튼 VR도 나중에 정말 제가 계속 이 방송하고 게임 방송하고 있다면 VR도 꼭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오큘러스 해봤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컨텐츠가 많이 안 나와서 안 했거든요. 연결도 좀 복잡하고 해서. 근데 좀 더 다양한 컨텐츠 나오면 재밌겠네요. 저 모의고사 봤는데 5등급 나왔어요. 유유 왜 울어요? 원래 8등급 나오잖아요. 잘 봤네요.
아유! 아유 신나. 왜 이렇게 신나냐 이거. 아유. 엄청 신나는데. 아유. 자, 맞다. 어제 아이작 제가 이겼기 때문에 벌칙 내기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칙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을 아마 4월 10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오늘 4월 6일 목요일이고요. 4월 10일 일요일 23시 23시 59분 59초까지 받습니다. 4월 11일부터는 안 받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방송 공지 한번 보시고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솔직히 많은 참여는 안 했는데 한 5명, 6명 왔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아무리 지어봐도 벌칙됐을 잘생긴 표정이 안 나와요. 괜찮아요. 5명에서 6명이 거기 뭐야 참여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게 잘생긴 표정이고 어떤 게 못생긴 표정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참여해주셨어요. 님도 참여하세요. 여성분 딱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자마자 정말 저는 첫 번째 사진 보고 나서 와 여자도 참여했네 우와 했는데 두 번째 보자마자 여자야?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온도 차이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꼭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뭐 이상한 포토샵 같은 거 아 뭐야 그건 하지 마세요. 얼굴 가리는 거 어떤 분이 뭐 약간 어플을 해서 얼굴 약간 가리고 하셨는데 또 그거 말고 진짜 본연의 얼굴 진짜 본연의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막 그 뭐야 어플을 이용해서 자기 얼굴 뭉개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본인 얼굴 아, 안 그래도 못생긴 거 아닌데 못생긴 표정에다가 어플에 힘을 빌려서 얼굴 막 뭉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요. 두 사진 모두 다 숟가락 들고 찍어야 돼요. 옛날 사진 재활용 죄송합니다. 모르면 잘생겼잖아요. 아이 자식 줄 잘 서겠네. 사회생활 잘해라. 그러긴 하지. 에, 근데 원래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얼굴을 할 때 더 덧바이는 거 아니겠냐. 아니 저런 표정을 지어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찾는 거지. 그래 4월 10일까지입니다 4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많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유 남편 좋아하는데 제발 아이유씨는 이제 남자친구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건들지 마세요. 저도 안 건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TV 받으려고 뭐 이상한 진짜 후발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분이 한 건 후발이 아니고 사실을 말했거든요. 그렇다고 뭐더니 뚱뚱해요. 이런 현실적인 사실 말고요. 유도리가 필요합니다. 네, 킥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넙! 개새끼들 내가 하지 말랬잖아. 존나 어이없네. 저는 모두 배 만졌는데 말랐던데 나보다. 아 전에 내 배를 만지고 도망가니? 근데 도망가는 게 진짜 무슨 뭐 무게 파동을 딱 진짜 뭐 힘의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더라. 쿰착쿰착 뛰는데 뛰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랐더라고요. 나보다 정말 더한 파워 분께서 정말 파워 선배님께서 내 팔을 만져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뭐지 싶었습니다. 그게 너였어? 반가.
죄송합니다. 닉네임 바꿨지 너? 천사도가 너 닉네임 방금 바꿨지? 닥쳐 앉아. 야 근데 헝그리앱에서 대머리 계속 틀더라. 야 틀지마 이제! 이제 한편 한편 다 이제 돈을 뜯어가야지. 그만 좀 틀어라! 아이씨 한 시간당 500원 달라야지. 왜 500원밖에 안 받냐? 만 원은 받아야지. 엥? 쓰레기냐? 마늘 가져가. 디바이스야 고맙다. 아이고 뭐냐? 환불이냐? 시에시님 고맙습니다. 란지에님 고맙습니다. 입에 팬티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배수영님! 아이고 배영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써도 됐는데 그치 않 감사하게 시리 감사합니다. 제 리액션으로 제 지갑 닫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짧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제가 원래 지갑 싫어했거든요. 지갑. 근데 지갑 선물 받고 나서 이 지갑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 배열 검정색 빨강색 그거더라고요. 문제는 지폐는 없습니다. 지금 제 지갑에 뭐 있냐면 카드랑 아프리카 기프트카드 10만원짜리랑 근데 이거 안 쓰, 이거 기프트카드는 야 기프트카드 어디다 쓰냐? 아니 기프트 카드를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10만원짜리를 아프리카. 근데 막 쓰려고 하면 아 기프트 카드 안 돼요. 엥? 아 기프트 카드 사용 안 돼요. 다 이래. 이마트, 롯데마트 큰 돈을 쓸 때는 다 안 된대.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냅뒀습니다. 네 거의 반년 동안 못 쓰고 냅두고 있고 또 이거 명함. 옛날에는 명함 많았었는데 요즘은 명함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안 나가서 또 그 내 머리에 썼던 사람 담당자 나중에 올 때 연락 주시고 오세요. 주말 그 머리 하러 가면 각 담당 있잖아요. 거기서 연락 주래.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신분증 밖에 없네요. 아 머리 자르고 싶은데 아씨 머리 자르고 싶은데 가서 뭔가 그냥 난 가서 자르고 싶은데 막 아 나중에 오실 때 꼭 연락 주시고 자르세요 하잖아요. 그걸로 가면 전에 어떤 원장님께서 자르셨어요 담당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이름도 모르는데 아 모르겠어요 하면 좀 부담돼. 알아 이름을 왜 이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생 생긴 것도 모르겠는데 아 가서 잘라주세요 하고 싶은데 거기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세요. 근데 이 주변엔 다 그랬어. 이 주변에 다 그래서 다 부담스러워. 한 번씩 갔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옮기는 거지. 이제는 없어. 이제는 없어요. 동네 미용실은 쿨하게 자르던데 여기는 동네 미용실에 할 만한 데가 없고 전부 다 그런 거 밖에 없어. 아 어서오세요 계속 말 거는데 그 서비스도 돈으로 받는 데들 거기 그런 데 밖에 없어. 비싼 데들 아
나 말 거는 거 완전 싫어. 저는 아 물론 말 걸면서 뭐 그런 건 좋은데 나 말 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나 그냥 저는 그게 있어요. 미용실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졸려요. 미용실만 가면 졸려. 미용실은 어떤 냄새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미용실만 가면 졸려요. 그래서 그냥 졸고 있어요. 계속 물어봐. 전에 씨발 전에 뭔 월드컵 때도 계속 아 월드컵 보셨어요? 계속 물어봐. 아 물론 제가 딱 대답해서 굉장히 막 어? 그 사람들 막 어? 빵빵 터뜨리고 그러긴 했었어요. 아 어? 작년이었나 어디 갔는데 거기 아 뭐 염습생이랑 그 뭐 원장이 계셨는데 막 둘이 빵빵 터지고 막 아 그랬습니다. 아, 근데 아 귀찮더라고요 말 거는 게. 진짜 말만 한마디만 딱 꺼내면 여러분들 다 터지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아 거기 연습생이 이뻤는데 아 정말 이뻤는데 접대형 웃음이 아니야 현실 웃음이었어. 아, 빵 터져갖고 막 침이 내 머리 튀어갖고 아 죄송해 이랬다니까. 맘 미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침뱉음. 미쳤냐? 야! 난 고객놈이야 고객놈. 야 어디 감히 손놈한테 아! 다들 뭐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고기는 머리 냄새 심해서 웃는 척 침뱉은 썩 푼다. 뒤진다. 뒤진다 너. 아무튼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수염도 안 깎아서 아유 지금 상태가 메롱입니다. 야 이제 또 봄이잖아요. 날씨도 되게 더워지고 있고 오늘 너무 더웠어. 제가 오늘 아침에 잤는데 아침에 여울 엄청 더워갖고 아 계속 바닥에서 자고 근데 바닥은 딱딱해서 자기가 힘들고 해서 세 번 깼습니다. 더운 정도는 아닌데 아니 우리 여기 왜 이렇게 덥지? 비와서 추워요. 그건 니들 지방이고 서울은 안 왔어. 이 비계덩어리야. 아닙니다. 머리 염색 아니야? 저 머리 염색하고 싶은데 글쎄요 머리 염색하면 알아봐서요. 아 네 아 진짜 또 아 나 저 이거 유명한 저도 연예인병 걸린 척 이런 말을 해버렸네. 근데 알아봅니다 진짜. 머리 염색하면 그나마 무난한 탈색만 해서 여러분 진짜 탈색 많이 하고 댕겨요. 그래서 저 지나갈 때도 막 나랑 똑같은 머리하고 댕기고 따라해 사람들이 응? 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아 Sometimes I want to run away but you can't judge a book. 빨간색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하면 옛날 그 3년 전인가요? 그때랑 비교될 것 같아서 피하고 있어요. 아 뭐야? 아 뭐지? 어? 뭐야? 어? 빨간 머리 했는데 왜 이때랑 다르지? 이때는 정말 멋있는 레드색이고 지금은 초고추장 돼지 같은데? 그럴 것 같아서 뭔가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간색 염색할 때 좋았어요. 정말 저는 원래 빨간색이 여러분들 피부톤하고 정말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톤 흰색이 아니면 흰 피부랑 그 빨간 머리가 정말 최고의 궁합이거든요. 근데 저는 흰 피부가 아니어서 저는 좀 많이 걱정했는데 전 나름대로 어울렸더라고요.
아, 나도 빨간 머리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핑크색 해봤잖아요. 핑크색은 오래 안 갑니다. 진짜 제가 일부러 염색 염색 물 안 빠지는 샴푸 사서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빠졌어요. 핑크색 물이. 근데 핑크 머리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 야. 나쁘진 않았어 그때. 근데 핑크 머리 할 때 좀 오래 걸렸어요. 탈색 원래 탈색 두 번 하고 하거든요. 탈색 한 번 하고 머리 매니큐어인가 그것도 하고 또 염색도 하고 좀 되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 진짜 미용실에 6시간 앉아 있었어. 6시간. 애쉬게일은 어때요? 아,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하는 색깔? 죄송합니다. 애쉬가 그거 아니야? 약간 푸르스름한 거? 푸르스름하면 왠지 재원 생각나서. 파란색은 재원 생각나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 회색이야, 회색?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회색이구나. 회색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타비님 죄송합니다. 악어가 옛날에 회색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했냐? 형, 저 탈색 다섯 번 했어요 하면서 진짜 뒤질 뻔했대. 아, 그래? 탈색을 네 번인가 다섯 번 했대. 진짜 씨. 야, 탈색 한 번도 정말 힘들거든요. 독하고. 그걸 다섯 번 한 거잖아, 연달아서. 미친 거지 뭐. 저도 뭐 회색 하고 싶긴 해요. 회색 저도 관심 있는데 좀 네 아쉽네요. 야, 근데 그거 두피 보호제가 있다면서 그 뭐야, 정말 두피가 민감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탈색할 때 그 뭐 탈색이나 아니면 뭐 할 때 두피 보호제가 있대. 그거 바르면 하나도 안 아픈데. 아니 그 안 아픈데가 아니고 안 아프대. 두피보호제. 근데 그거 바르면 만원인가? 15,000원인가? 돈 더던데. 근데 탈색 너무 아프지 않아? 어딜 가든 탈색할 땐 존나 아파. 그 머리 사이사이 구석구석 한다고 막 모르더라. 뭐 모르 쑤시는데 정말 아파. 탈색이 안 아파. 야, 탈색 아파 진짜. 탈색약이 가장 독할걸? 진짜 아파. 진짜 머리가 처음에는 시원해.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착각하는 거지 따가운 건데 처음에는 정말 가글한 것처럼 쏴해. 시원하다 해. 정말 처음에는 와 시원하다 하는데 점점 이게 고통이 심해집니다.